안녕하세요. PS입니다. 최근 페이커 선수 솔랭 방송에서도 등장을 하여 화제가 되고 KT 라스칼 선수도 찍먹해보게 만든 천상계에서 굉장히 핫한 빌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탑 강타 주문 도둑검 잔나입니다. 이전에 탑 소라카, 탑 소나 등 유틸포시 탑으로 올라가는 빌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포트 챔프가 강타까지 사용하여 탑에 정착하고 화제가 된 빌드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많은 연구가 이미 이루어졌던 공략이기도 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더 빠르게 전파되고 있네요. 과연 어떤 맥락에서 이 빌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우리는 현상금 시스템에 대해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의 현상금 시스템은 크게 4가지 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4가지 말이죠. 1번과 2번은 그리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많이 죽을수록 현상금이 줄어들고 많이 처치할수록 현상금이 올라가죠. 오늘의 핵심은 3번 CS 골드 현상금 시스템입니다. CS 골드 현상금은 상대팀이 미니언 및 몬스터 처치로 번 골드를 4.3으로 나눈 평균값보다 내 CS 골드량이 많을 경우 생성됩니다. 이때 골드량 차이가 100이 넘어가는 시점부터 50골드의 현상금이 생성되고 적팀 평균값보다 200골드가 많을 때마다 50골드씩 현상금이 추가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맹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CS골드 현상금 시스템은 적팀의 미니언 및 몬스터 처치 골드 평균값을 기준으로 생성된다는 것이죠. 9.6 패치로 주문도둑검과 같은 서포터 아이템 골드도 평균값에 포함되게 패치가 되었지만 이후 생긴 포탑방패 시스템 그리고 목표물 현상금 골드는 CS 현상금 골드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상대보다 미니언 처치를 덜 하면서 포탑 방패 및 목표물 현상금으로 골드를 챙길 경우엔 글로벌 골드가 서로 비슷하더라도 상대만 현상금이 생성되는 경우가 생겨버립니다. 즉 기존의 현상금 시스템에 새로운 현상금 시스템을 더하는 과정에서 미처 고려되지 않은 부분이 존재하였다는 게 되겠네요. 이게 탑 잔나가 가능한 이유 첫 번째입니다. 오늘의 탑 잔나는 그동안의 어떠한 탑 유틸포보다도 라인전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극단적으로 3레벨만 찍은 뒤에 탑을 버리고 로밍을 가버리는 식입니다. 따라서 상대 탑 라이너만 CS를 먹게 되니 CS 골드 평균값이 상대 팀보다 현저히 낮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현상금 시스템에 의거해 아군 CS 골드 평균값이 상대보다 낮음으로 상대 팀이 CS를 먹을수록 현상금이 생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잔나는 로밍을 통해 현상금이 생성된 적 라이너를 죽이게끔 도와주고 아군 캐리롤을 맡은 라이너를 키워주는 시기죠. 이렇게 되면 골드 재화가 아군 캐리롤에게 집중되므로 상대팀보다 훨씬 유리하게 게임을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골드가 비슷하게 맞춰지더라도 CS 현상금은 상대에게 더 자주 걸리게 되므로 아군 캐리에게 골드를 몰아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의도적으로 현상금을 만들어내고 현상금을 노리는 현상금 헌터 잔나라 요약을 할 수 있겠네요.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잔나는 레벨링을 아예 못하는데 경험치는 어디서 챙기나요? 하는 의문이죠. 이 부분도 리그 오브 레전드 경험치 시스템의 맹점을 노려줍니다. 경험치 시스템은 처치한 챔피언이 자신보다 레벨이 높을 경우 1레벨당 7%의 추가 경험치를 얻습니다. 여기에 협공 내 챔피언 레벨보다 레벨이 현저하게 낮은 챔피언은 평균 레벨에 도달할 때까지 추가 경험치를 얻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합쳐져 잔나의 레벨이 매우 낮더라도 킬 관여를 어느 정도 해주기만 하면 평균 레벨에 근접하게 따라오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더라도 1차 포탑 방패, 포탑 퍼블, 2차 포탑까지 모두 내주는 것을 생각해보면 정말 맞는 전략일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험이 목표물 현상금입니다. 목표물 현상금 시스템은 경험치, 골드량, 드래곤 차이, 포탑 개수 차이에 따라 포인트를 산정합니다. 그리고 5포인트가 넘었을 때부터 목표물 현상금이 생성됩니다. 탑 잔나는 평균보다 경험치도 낮고 라인을 버리게 되므로 탑 1차, 2차 포탑이 매우 빠르게 밀리게 됩니다. 이러면 목표물 현상금 포인트가 급격하게 쌓이게 되며 적 포탑 및 오브젝트의 현상금이 쌓이게 되죠. 이 덕분에 탑 포탑 방패를 모두 내주고 2차까지 밀린다 하더라도 이와 비슷한 정도의 골드 현상금이 오브젝트에 쌓이게 되어 다시 복구하는 게 가능합니다. 여기서 더욱 중요한 것은 복구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골드 재화를 아군 캐리에게 더욱 집중시킬 수 있게 되므로 몰아주기 전략에 더 큰 장점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금 시스템, 경험치 시스템에 근거하여 탑 유틸봇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항상 캐리롤의 골드를 몰아주는 전략, 기이할 정도의 포지션 이동 전략은 시스템의 허점을 파고들어와 생겨났었고 숙련자들이 사용했을 경우에는 오버밸런스를 초래했기 때문에 이번 탑 잔나 전략은 라이엇 역시 유심히 모니터링해야 하는 전략일 것입니다. 과거의 마타 전략은 정글템의 허점을 파고들었고 과거의 탑 소라카, 탑 소나 전략 역시 서포트 아이템의 허점을 파고들어 둘 다 라이엇이 여러 번 메커니즘을 수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런데 썸네일에는 강타도 든다라고 적혀 있었죠. 그리고 왜 하필 빙결 잔나일까 궁금하실 것이고요. 좀 더 자세하게 사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강탈을 들게 되면 아군 정글이 역버프를 할 유인을 제공합니다. 리쉬 단계에서부터 강탈을 사용해 빠른 리쉬가 가능하므로 아군 정글은 강탈을 아끼면서 바텀 동선을 짜는 게 가능해지죠. 어차피 이 전략은 아군 바텀에게 재활을 몰아주는 전략이기 때문에 바텀 동선을 강제시킬 수가 있고 강제시켜야만 합니다. 또한 3레벨만 찍고 맵 전역을 휘저으면서 아군 정글과 같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강탈을 이용해 적 정글의 성장을 방해하기도 용이하죠. 뿐만 아니라 앞서 설명했다시피 오브젝트 현상금을 이용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강타가 두 개이므로 오브젝트 싸움에서 질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추가로 12.1패치로 텔레포트가 변경되면서 탑라이너가 타라인 및 교전에 개입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때문에 잔나가 탑을 버리고 로밍을 가게 되면 적 탑라이너에게 남은 선택지는 동일하게 라인을 버리고 잔나를 따라가거나 포탑 방패를 뜯는 것이죠. 하지만 잔나의 기동성을 따라 라인을 버리고 오는 것 자체가 어려울 뿐더러 일반적인 탑라이너는 CS와 경험치를 먹지 않았을 때 교전 기여도 자체가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선택지는 포탑 방패를 뜯는 것밖에 남질 않게 되죠. 그렇게 되면 결국 상대 팀에게 현상금이 더 자주 걸리게 되며 아군 캐리로를 수월하게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탑 잔나가 만들어낸 가불기에 걸린 셈이죠. 이 정도로 이론에 대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제 탑 잔나의 현 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탑잔나는 플래티넘 이상 구간 승률 57.8%, 픽률 0.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 픽률이 매우 낮지만 고승률을 기록하며 가능성을 보이고 있죠. 한국 서버 마스터 이상 구간에서는 픽률 1.4%, 승률 55.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서버의 지표이고 이제 막 화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의 지표 그리고 지표보다도 특정 장인들의 성적과 빌드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우선 유럽에서는 픽률 2.14%, 승률 54%를 기록 중이고 북미에선 픽률 2.4%, 승률 53.3%를 기록 중입니다. 지난 패치엔 해외에서도 픽률 0.7%, 승률 55%를 기록하고 있었는데 이번 시즌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확실히 많이 전파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 성적이면 일반 유저들이 사용해도 괜찮다라는 느낌을 줄 정도의 성적이죠. 분명 지표상으로는 충분한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아이템 빌드는 신속의 장화를 빠르게 올려줍니다. 앞서 설명했다시피 3레벨만 찍고 탑라인을 버리면서 로밍을 다니기 때문에 기동성이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1코어는 슈렐리아 그리고 월석 재생기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보통은 기동성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슈렐리아를 자주 선택하는데요. 하지만 서포트 잔나 데이터를 함께 확인해보면 월석 재생기 또한 상당한 고승률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잘 맞는 고밸류의 조합입니다. 실제로 천상계 탑 잔나 유저들 또한 상황에 맞게 슈렐과 월석 재생기를 나누어 선택합니다. 따라서 기동성이 필요할 때는 슈렐리아, 지속싸움 및 유지력이 필요할 때에는 월석 재생기를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2코어는 화학공학 부패기를 대부분 고정으로 올려준 후에 3코어 이후부터는 향로, 그리고 구원, 흐물지 등 취향에 맞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룬 세팅입니다. 빈결강화 고정에 신발을 첫 코어로 올려야 하니 완벽한 초시계를 선택하게 됩니다. 두 번째 줄은 외상 혹은 비스킷을 선택하는데 외상 쪽을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첫 코어 신속신을 빠르게 완성하는 것이 중요하기도 하고 비스킷 라인 유지력이 크게 탑잔나에겐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마지막 줄은 우주적 통찰력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보조로는 좀비 와드의 끈질기 사냥꾼을 선택합니다. 렌즈를 들고 초반부터 맵을 넓게 쓰며 시야 장악을 하기 때문에 좀비 와드 효율이 잘 나오는 편이며 기동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끈질긴 사냥꾼을 사용합니다. 하나만 더 가능성을 짚어보겠습니다. 빈결을 들지 않는 방향인데요. 처음 시작은 아무래도 최근 빈결 잔나가 바텀라인에서 핫하다 보니 빈결로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전에 자주 쓰던 콩콩이와 유성을 바텀 잔나가 안 들게 된 이유는 라인전 강점을 발휘할 수 없어서였거든요. 탑 잔나는 라인전을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빈결이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기동성이 가장 중요한 이 빌드에서 마법 쪽 하위론인 기미남과 무리를 걷는 자는 너무나도 가치가 높습니다. 그래서 굳이 빈결에 고정되지 말고 본인이 직접 돌아다녀 보면서 어느 룬 세팅이 더 맞는지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탑잔나의 빌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탑잔나 전략으로 금화까지 올라가 플레이를 하고 있는 장인분의 인게임을 관전해 보면서 실제 사용법을 익혀보겠습니다. 우선 정글에게 역버프를 요청합니다. 어차피 잔나가 강타를 사용하기 때문에 먼저 맞아주면서 강타로 체력을 회복해줍니다. 1레벨은 Q를 찍고 최대한 미니언을 수급합니다. 어차피 3레벨을 달성하고 귀환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굳이 주문도둑검을 수급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대가 D9를 시도한다면 적당히 경험치를 포기해줘도 좋습니다. 체력이 깎였다가 3레벨이 되기 전에 상대에게 다이브를 당하는 것이 최악의 시나리오이기 때문이죠. 또한 라인이 쌓이지 않게끔 Q스킬 차징으로 적당히 라인을 지워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버티
버티다 보면 대포 라인이 도착하게 됩니다. 대포가 어느 정도 체력이 내려가면 강타로 대포를 정리한 후에 3레벨을 기다립니다. 보통 경험치 디나이를 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포를 정리하면 3레벨이 되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 경험치를 놓쳤기 때문에 약간 타이밍이 늦어졌습니다. 3레벨을 찍자마자 바로 집으로 귀환합니다. 여기서 이상적인 경우는 큐로 라인을 다 밀어넣고 귀환을 하는 것이겠지만 크게 영향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귀환 후에는 신발과 핑크와드 렌즈를 구매합니다. 아군 정글 동선이 역버프이기 때문에 3렙 귀환 후 합류를 하면 보통 아군 정글과 동선을 맞출 수가 있거든요. 바텀에 교전이 발생했으니 바로 같이 합류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결국 잔나의 합류 덕에 도주하는 바드까지 마무리할 수 있었죠. 라인을 같이 푸시해준 후 아군을 귀환시키면서 잔나는 미니언을 받아먹으려 하는 적 원딜을 견제합니다. 어차피 잔나는 성장할 이유가 없고 상대의 성장만 늦추면 되니 이런 플레이가 가능한 것입니다. 교전이 한 차례 끝났지만 귀환하지 않고 적 정글 시야를 먹어주면서 다음 교전에 합류합니다. 신속신을 구매할 골드가 고이기 전까지는 귀환할 이유가 크게 없거든요. 상대의 탑 교전 시도가 있었지만 잔나의 합류를 보고 후퇴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교전이 일단락 났고 신속신을 구매할 골드가 갖춰졌기 때문에 시야를 잡아준 뒤에 귀환을 합니다. 아직까지도 3레벨이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교전으로 경험치를 먹을 기회가 많고 아군 캐리를 도와주면서 적 성장을 방해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죠. 다음 잔나의 동선은 역시나 바텀입니다. 렌즈와 핑크와드로 시야를 걷어주면서 아군 정글이 용을 빠르게 챙길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탑을 버린 만큼 아래쪽에서 취할 수 있는 오브젝트 이득은 모두 취해야 한다라는 마인드로 플레이를 해야 합니다. 적 정글이 미드에 보였고 아래쪽 시야는 어느 정도 걷어놓았기 때문에 바로 바텀 다이브 압박을 가해줍니다. 이렇게 뒤를 잡고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상대 원딜 파밍하기 껄끄러워지고 용에서 교전이 일어나더라도 먼저 합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아군 정글과 함께 적 정글에 과감하게 진입하면서 상대방을 잘라주는 플레이도 필수입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아군 정글과 동선을 최대한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편 정글을 아군 정글처럼 드나들면서 시야 장악 그리고 오브젝트 컨트롤을 하고 탑이 밀리는 동안 아래쪽에서 이득을 취한다. 이게 기본 스탠스입니다. 14분 이후 상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판타에서 잔나 쪽 레드팀이 크게 패배했고 제이스가 3킬 2어시를 먹은 상황입니다. 징크스의 현상금을 내주었다는 점을 감안하면서 이 당시 현상금을 살펴보겠습니다. 14분 30초 기준 글로벌 골드는 여전히 레드팀이 우세하며 제이스의 현상금은 300골드입니다. 이는 3킬을 먹었기 때문에 발생한 연속킬 현상금이겠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현상금이 450골드로 늘어났고 CS를 조금 더 먹자 500골드까지 늘어납니다. 이게 현상금 시스템의 무서움이자 맹점입니다. 분명 글로벌 골드는 비슷한 수준인데 킬 현상금 이외에도 추가 CS 현상금이 제이스에게 쭉쭉 쌓이게 되는 것이죠. 이 킬을 가져올 수만 있다면 레드팀이 갑자기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훨씬 유리한 고지를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레드팀이 다른 곳에서 이득을 취하면서 다시 제이스의 현상금 300골드로 내려왔지만 분명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제이스의 현상금이 추가 200골드까지 늘어났다는 점이 오늘 영상 그리고 탑 잔나 전략의 핵심입니다. 잔나를 상대하는 팀 입장에서는 서로 같은 킬 교환을 하더라도 매우 불편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초반 잔나의 설계를 통해 아군 캐리를 키운 뒤에는 그 힘으로 한타를 이기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금 장면처럼 말이죠. 지금까지 탑 잔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전략이라면 굳이 탑 잔나가 아니더라도 바드 같은 챔피언들 또한 메커니즘상 활용해볼 여지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문제는 시스템에 있는 거니까요. 시스템의 허점이 보완되기 전까지 쭉 연구를 일부 유저들은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 같은데요. 그 전에 라이엇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도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